큰 걱정 없이 가족들과 살게 해준 마리. 아저씨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뿐인 마부들 사이에 8살 꼬마 마부가 있었습니다. 아빠랑 나왔다는데요. 아쿠 아마쿠 이나쿠 마부쿠 자나쿠 야랑 무성.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지만 찌도모는 여전히 서민들의 발입니다. 저도 찌도모를 타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생일 잔치에 쓰려고 닭을 샀는데 10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만 원이나 줬답니다. 엄마, 아얌. 아얌. 마감. 마고스. 나이스. 나이스. 최연소 마부는 아빠의 도움을 받으며 제법 마차를 잘 몰았습니다. 엄마. 나나. 잔띠. 아, 나 잔띠. 수작 좋아. 우리 돈 200원 정도면 찌더머를 타고 곳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줌마의 닭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 결국 잡았는데요. 아, 이런데요. 제가 아주 고생을 합니다. 알고 보니 아줌마가 잠깐 졸다가 닭을 놓친 거였습니다. 마마. 잡혀. 잡혀. 아얌 살아봤어. 닭고 틸라. 저도 놀랐어. 저도. 이거 진짜. 마마. 들어가세요. 사랑합니다. 땡큐. 찌더모에서 만난 인연을 뒤로 하고 저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발길을 금강호로 유명한 세로동을 향해 남쪽으로 돌립니다. 롬복의 금강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고 또 기대도 됐는데요. 울창한 산길을 1시간 넘어 달리는 차는 어느덧 비포장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금강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목적지까지는 아직 더 가야 합니다. 이번엔 오토바이로 걸어가야 할 것 같은 산길을 오토바이로 오르내리면서 울퉁불퉁 비좁은 비포장길을 달리는 것이 정말 아찔했는데요. 그렇게 달리길 30분쯤 와, 울창한 숲에 가려져 있던 시야가 갑자기 확 트였습니다. 이야, 높은 곳까지 올라오니까 이건 마을도 보이고 산 경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와, 우! Lete loe dengan bau mas. Lete dengan loe bau mas. Lete tahu le gunung, gunung. 오래전에 금을 채취하고 버린 폐석더미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금을 캐고 있다는 작업장을 찾아 올라가다 보니 작업이 끝난 수직갱도가 있었는데요.
아, 풀이 있습니다. 약 200m까지 팠던 곳이라고 합니다. 디켓이네. 이또 아랑 부앙. 지금 이 돌멩이 안에 아주 미세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잘게 부시고 쪼개서 그 금을 찾아내는 거죠. 와. 마스. 마스. 아. 아래쪽에서 금을 캐고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요. 모두 8곳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년 전 국제 금값이 폭등하면서부터 롬보겐 황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와, 이곳에 있네요. 금맥이 흐르는 곳에 판 수직갱도에서 금가루 박힌 돌 조각을 퍼냈는데요. 와, 우와. 이 밑에서 지금 막 파갖고 사람이 파서 올린 이니 10g. 우와. 10g 마스. 오케이. 우와. 돌멩이하고 그 사이 흙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돌 속에서 금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우와. 스피릿. 여기 보세요. 플라티나. 이 안에 금 색깔이 있어요. 야, 야. 오. 유라늄. 도롱 젤라스카 사투라기. 야. 사투라기. 1가롱 batu isinya 10g emas. 금 함량 높은 원석이 묻혀 있다는 수직 갱도의 깊이는 10m 정도. 깊이 내려갈수록 공기는 탁해 보입니다. 돌을 캐낼수록 깊이는 점점 깊어집니다. 야, saya sedang mencari emas. Kira-kira kedalamannya sampai 50 meter.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 속에서 좁은 수직 갱도로 들어가니 공기가 탁하고 답답했는데요. 갱도를 새로 파면 인부들은 일정한 양이 모일 때까지 며칠씩 머무르며 일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는 점점 깊어지고 나무 계단이 한 칸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10m 넘게 파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곳 지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손으로 해도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아주 약한 돌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가로 세로 한 60cm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곳에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금을 캐는 도구라고는 정과 망치가 전부. 힘없이 부서지는 돌에서 날리는 먼지까지 더해져 일을 하기가 힘들었는데요. 특히 비가 올 때는 무너질 수도 있어 작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방금 깨낸 돌인데요. 아주 미세하지만 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돌에서. 이런 돌 10kg에서 금 10g이 나온다니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올라오세요. 와우. 와우. 오케이. 오세요. 무사히 올라오는 저를 다들 환영해 줬습니다. 오! 예. 야. 예. 와. 예. 아,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일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값지고 귀한 금을 얻을 수 있다니까 또 해볼만도 한 것 같습니다. 황금빛 꿈을 따라 산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다른 일보다 월급이 많아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지원한다고 하네요. 사야 kirim uangnya ke bapak ke mama. Saya suruh untuk beli mobil. Saya suruh untuk beli mobil itu. Di Jawa. Saya. 갱도에서 나온 후 왠지 작별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아주 조금이지만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돼서일 겁니다.